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 카이로프락틱 우두둑 소리 나는 거 우두둑 뼈 같은 데 이렇게 탁 돌리면서 이 목이나 이런데 허리 뭐등뭐 우두둑 소리 내면서 ASMR 이거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상당히 유행인데 여기에 대한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20대 여성이 손으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카이로프랙틱을 치료받다가 전신이 마비됐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인공은 미국 조지아 서던 대학을 갓 졸업한 케이틀린 젠슨. 지난달 한 무명의 진료실에서 뻐근한 목을 풀기 위해 척추 교정 치료를 받다가 동맥 4개가 끊어져 의식을 잃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전했습니다. 젠슨은 이 손상으로 조지아주에 있는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뇌 손상을 피할 수 없었다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를 배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배웠는데 이한 번도 내가 우두둑 소리를 일부러 내본 적이 없어. 어쩌다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우두둑 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 과장해서 이렇게 막 내지는 않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언제 배웠냐면 처음에 마사지 배울 때 이것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허리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걸 배웠는데 굳이 이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왜 그런지 몰라서 그냥 그거는 제 직관이었어요. 그냥 직관. 아, 이거 굳이 뭐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걸 하진 않았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뼛소리 이거 있잖아요. 뼈에서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소리 나죠. 이렇게 하면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하면은 괜히 시원하기도 하고 이게 습관이 되면은 이거 하루에 한 번씩 뭐 수십 번씩도 맨날 하더라고 이거를. 이거 과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습관을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손가락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했더니 이게 뼈와 뼈가 이제 마찰이 되면서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소리가 난다. 뭐 뼈가 더 굵어지거나 뭐 별로 뭐 이득되는 건 없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득되는 것도 없고 뭐 나쁜 것도 없고 별로 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은 뼈가 이렇게 약간씩 어긋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소리가 났다고 해서 무슨 뭐 여기 무슨 큰 효과가 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목도 말하자면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주기는 해요. 근데 제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한 번도 어쩌다 소리 난건 있지만 이렇게 우두둑 우두둑 소리 내는 걸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근육을 눌러서 늘려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지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할때 그거 원래 원칙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느리게 하면은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아까 소리가 한번 나서 지금 안 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줘야 빠르게 해줘야지 이게 소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죠. 근데 저는 이 목을 돌릴 때도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다가 팍 돌려요. 저는 그걸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느긋하게만 눌러줍니다. 그래서 근육만 눌러주지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거예요. 이완만 시켜 주지 그걸 갑자기 팍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한테 마사지 받아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목 같은데 이런데도 엄청나게 돌려주긴 하지만 이렇게 확 돌리지는 않는다 이거죠. 절대. 직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그냥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25년 동안 마사지를 하면서 그걸 안 해왔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런 영상이 나오니까 아, 내 직감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또 이분은 이제 하는 말씀이 뭐 자기는 3대째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이거는 뭐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00명 중에 한 명만이라도 실수가 있었다면은 그거는 하면은 안 되겠죠. 네. 그다음에 그 마사지 자체도 처음에 마사지 배울 때 엄청 이게 세게 하더라고요. 이 마사지를 막 무식하게 해. 그래가지고 막 비명 지르면서 이렇게 받고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부드럽게 하는 걸로 시작해서 세게 하는 것까지 다 해봤지만 세게 해도 저한테는 아프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아프면 좀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시원하더라. 그리고 생각보다 아프지 않더라. 이렇게 해서 저는요, 마사지도요, 절대로 무리한 강도는 주지 않습니다. 무리한 꺾기도 안 하지만 무리한 강도도 하지 않습니다.
다 신체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강도를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다 틀려요. 10명이면 10명이 다 틀려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 맞춰서 그 강도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난 이렇게 편하게 드립다 한다. 그럼 탈이 납니다. 무조건 탈이 나요. 사람에 다 맞춰서 이 사람은 얼마큼 눌러도 되겠구나 하는 강도가 있어요. 그 사람마다. 예, 그걸 많이 하다 보면은 손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세게 하는 마사지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무조건 꺾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꺾는 것도 요령이 있고요. 항상 부드럽게 꺾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